대신 배워 쉽게 알려드리는 IT 탐구 영역 블러터 미디어 랩 이성규입니다. 오랜만이죠? 그동안 너무 안 찾아주셔서 서운했습니다. 그래서 그만둘까 생각도 했었습니다. 하지만 꿋꿋하게 다시 이렇게 복귀를 했습니다. 사실 그동안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. 개인적으로 그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사실 조금 드라시했던 것 같습니다.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, 오늘은 라즈베리파이를 주제어로 가져왔습니다. 이 용어 참 생소하시죠? 그래서 걱정도 좀 됩니다. 라즈베리파이, 무슨 산딸기 파이? 파이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. IT 용어는 맞긴 한 거냐? 이런 질문도 하실 것 같은데요. IT 용어는 맞습니다. 예전에 독자 요청들도 있었습니다. 한 두 건 정도 라즈베리파이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었죠. 네.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. 자, 라즈베리파이가 뭐냐? 자,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대로 조립할 수 있는 DIY 소형 컴퓨터다. 너무 긴가요? 그냥 소형 컴퓨터다. 그런데 내 마음대로 조립할 수 있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만약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라즈베리파이의 전문가들은 조금 서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보통은 초소형 싱글보드 컴퓨터다.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걸로 뭘 할 수 있느냐? 예, 쉽게 말하면 정말 나만의 모든 컴퓨터를 다 만들 수 있다. 예를 들면 나만의 카메라를 만들 수도 있고 나만의 로봇을 만들 수도 있고 나만의 예를 들면 화분에 물주는 정원사 기계를 만들 수도 있고 나만의 서버도, 나만의 슈퍼컴퓨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.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. 신기하죠? 자, 라즈베리파이. 이름 들으니까 참 예쁘죠? 네, 그래서 거부감 별로 없죠. 이게 라즈베리와 그리고 파이의 합성어인데요. 처음에 이걸 창업했던 몇몇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. 라즈베리, 예, 열매 혹은 뭐 과일이죠. 당시에 컴퓨터 회사 이름을 과일이나 열매 이름으로 짓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라즈베리를 가져왔던 거고 파이는 이 컴퓨터의 핵심 언어로 파이썬을 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파이를 가져온 것이죠. 그래서 사람들이 이 초소형 컴퓨터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그리고 어린이들도 친근감 있게 이 단어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라즈베리 파이라고 정했다라고 합니다. 자, 이번에도 라즈베리파이를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앉아서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. 자,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반 업톤이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35달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있습니다. 자,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에반 업톤, 35달러, 그리고 아두이노.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라즈베리파이가 훨씬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. 에반 업톤. 네. 에벤 업톤이라고 해야 될지, 에반 업톤이라고 해야 될지. 제가 영어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. 당연히 제가 여기에 사람 이름을 끌어왔다라는 건 처음 고안한 사람이거나 창업자이겠죠. 자, 에반 업톤이 누구냐? 처음에 라즈베리파이를 고안했고, 이후에 2009년에 라즈베리파이 재단을 설립한 여러 명 중에 한 명입니다. 사실 창업자,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사람이죠. 이 사람 나이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. 1978년생이고요.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친구입니다. 이 친구가 왜 라즈베리파이를 고안하게 됐냐? 당시에 2000년대 중반에 캠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었던 모양입니다. 그리고 들어오는 입학생들의 자질이 조금씩은 낮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커졌던 거죠. 이 에반 업톤은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이 컴퓨터 과학을 가르치기도 했었는데요. 이런 고민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린이든 혹은 학부생들이건 혹은 어른들이건 이 컴퓨터 과학에 조금 더 관심을 지을 수 있을까? 또 재미있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? 뭐 이런 고민들에 천착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고안했던 게 바로 이 라즈베리파이라는 초소형 저가 컴퓨터가 되는 거죠. DIY 조립형 컴퓨터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두 번째 35달러입니다. 자, 초소형 컴퓨터라고 해도 사실은 비싸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죠. 근데
이 가격이 35달러에 불과합니다. 자, 35달러면 우리 돈으로 4만원? 뭐 비싸봐야 5만원. 근데 이거보다 좀 싼 모델도 있습니다. 25달러짜리. 그렇게 따지면 3-4만원이면 우리는 컴퓨터 하나를 손에 쥐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크기는 얼마나? 카드 크기밖에 안 됩니다. 손바닥 정도밖에 안 되는 초소형 컴퓨터를 우리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. 자, 이것들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느냐? 자, 35달러 컴퓨터라고 해서 깔보시면 안 됩니다. 있을 거 다 있습니다. CPU도 있고요. 그래픽을 처리하는 GPU도 있습니다. 외부 기기를 연결하는 뭐 모니터 등을 연결하는 HDMI 포트도 있고요. 오디오 잭도 있고요. USB도 있고요. 램도 있고요.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. 컴퓨터 맞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로 굉장히 다양한 기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바로 싸지만 컴퓨터로서 갖출 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. 마지막으로 아두이노입니다. 이 라즈베리파이를 얘기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친구뻘 혹은 친척뻘 되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. 아두이노입니다. 가격대도 비슷합니다. 아니 더 저렴한 경우가 많죠. 근데 이 아두이노하고 라즈베리파이하고 뭐가 다르냐?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늘 쌍으로 같이 언급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.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.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라는 얘기가 있죠. 자, 호미에 해당하는 게 아두이노입니다. 가래에 해당되는 게 라즈베리파이입니다. 둘은 가장 큰 차이는 CPU의 성능 차이가 크게 납니다. 그리고 GPU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용도가 다를 뿐이지 성능의 차이라고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. 예를 들면 뭐 센서를 조작한다든가 뭐 센서로 예를 들면 무슨 LCD 창에다가 LED 창에다가 뭔가를 띄우겠다. 뭐 주변에 어떤 센서들과 결합해서 뭔가 좀 조작해 보겠다라고 하는 건 보통 아두이노를 용도로 쓰게 됩니다. 아두이노를 쓰게 됩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그래픽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, 데이터 용량 이렇게 처리 용량이 많은 기계들을 만들고 싶다. 뭐 그것이 게임기가 될 수도 있죠. 혹은 작은 스마트폰, 나만의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아두이노보다는 라즈베리파이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용도의 차이, 호미 수준이면 아두이노로 가고 예를 들면 가래 수준이면 네 라즈베리파이로 가고 뭐 이렇게 저희는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요즘은 아두이노도 상품이 워낙 다양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둘 간의 경계가 조금은 심해지고 있다.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. 대충 이해는 잘 되셨나요? 네, 어려운 거는 제가 나중에 기사로 다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자 오늘의 교훈입니다. 오늘의 교훈. 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 과일시하지 마라. 자, 이 친구들 어떤 앞으로 어떤 걸 만들어낼지 모릅니다. 라즈베리파이하고 결합을 시키면 갑자기 뚝딱 자동으로 화분에 물 주는 기계를 만들어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벽걸이 캘린더나 벽걸이 사진첩을 만들어올 수도 있습니다. 조립 좋아하고 장난감 좋아하는 친구들, 그 친구들이 바로 이런 사고를 칠 수도 있다라는 거, 라즈베리파이가 바로 증명해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라즈베리파이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. 많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